시간 되고 계시죠, 여러분? 예. 네. 네, 아, 진짜. 이런 날은요, 20년에 한 번 있습니다. 다음 이런 순서는 40주년 때 할 계획이거든요. 예. 네, 물론 그때 사회는 제가 보지 않겠죠. 여하튼, 다음에 이어질 순서도 매우 흥미로운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 저희 교회 오시면 가장 먼저 놀라는 게 저희 교회 예배예요. 어떻게 예배를 다 처음 반응은 다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배를 이따위로 드리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적응해 가시는데 저희 교회의 예배 진행이나 그런 걸 이제 대부분 제가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근간과 기본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일명 저희 지금은 나아가는 예배라고 하지만 예전에 열린 예배라고 불렀죠. 열린 예배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 네, 그리고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시작할 때 많이 수고해 주셨고 예배 틀의 기초를 닦아주신 분이신데 정말 하기 원치 않으셨어요. 하는 거를 겨우 모셨어요. 예, 아마 섭외한 분들 중에 가장 최상위 난이도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권은진 전 예배기획 담당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세요. 아, 영상부터 봅니다. 영상. 이렇게 민망한 복장으로 숨겨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아마 들어오시면서 그 설문조사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설문조사를 편안한 마음으로 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이제 오면서 그 설문조사에 이렇게 문항을 살펴보면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두 번째 문제인가요? 아마 그 인터넷을 통해서 뭐 야동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잠시 생각하다가 스티커를 제가 딱 붙였습니다. 어딘가에. 그랬더니 갑자기 제 뒤에서 어떤 꼬마 녀석이 아니 선생님도 야동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놀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주영이입니다. 제가 작은 마을에 지금 4학년 담임 선생님인데 이 광고를 마치고 조금 이따 가서 그 녀석 앞에 서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녀석이 무슨 질문을 할지 지금 참 고민이 됩니다. 사실 그 아까 이길승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 것들이 저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이렇게 그 다가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출장을 갔는데 출장을 가서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그 회의에 참석한 이제 한국 분들만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모임은 그러니까 뭐 매년 이렇게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모이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가장 그 새로운 음담 패설을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면서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지금 한 67세 되신 한국 그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심사를 하셔서 제일 잘 그날 하여튼 최고의 음담 패설을 얘기한 사람한테 상품을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여튼 1년 동안 자기가 갈고 닦아서 모은 것 중에서 남이 들어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것을 쭉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흥부가 놀부네 집에 갔다가 뺨을 두 대 맞았다는 것을 아실 텐데 왜 맞았는지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하여튼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알고 싶으시면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인데 제가 가슴에서 뭔가 좀 꺼내고 오늘 시간이 아마 여러분에게 아마 그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31기 새가족반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 YMCA 5층에서 있으니까 새가족 등록하실 분들 꼭 등록하셔서 새가족반 과정을 이수하시기. 안녕하세요. 먼저 함께하는 교회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 담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한 바시를 15분 정도 해달라고 김선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을 때 아, 기꺼이는 아니고요. 망설이다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망설인 이유인즉 제가 보기와 다르게 무대 공포증과 무대 기피증이 있습니다. 오늘 세 분, 네 분 정도 앉아있을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많이 앉아계셔서 지금 많이 떨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어버버 하더라도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망설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케이를 한 거는 함께하는 교회 열린 예배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추억이 쌓여있는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짧게나마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스를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써니 목사님한테 뭘 준비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맘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누나는 믿을 수 없지만 맘대로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딱딱하게 준비하지 않고 제가 열린 예배 기획 하고 손을 놓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들 중심으로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좀 풀어가려고 준비했고요. 화면으로 준비하는 화면들은 제가 열린 예배 때 썼던 화면들을 주로 가져와서 썼습니다. 20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PPT 20컷과 함께 함께하는 교회 열린 예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제 이름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찾으신 분 계시죠? 저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폐쇄적인 사람인지 압니다. 저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구석진 자리를 찾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자리가 어느 사람과 어느 사람 중간에 앉게 되면 계속 떨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그 정도로 소심하고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고 존재감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캐릭터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오게 된 배경은요. 대학교 3학년 때 웨쿠킨 목사님이 강의를 들어오셨습니다. 복음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이었는데요. 그때 외모도 신선했지만 거기서 나눠지는 내용들이 너무 신선했고 공감 가고 너무 도전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이 교회를 극동방송국에 개척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한 게 함께하는 교회와 인연이 됐고요. 저에게는 열린 예배 기획과 상관없이 그때 당시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송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또 하나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청소년 교사로 평생 섬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그 두 가지 꿈을 가지고 계속 지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게 된 그 배경을 좀 말씀드렸고요. 2005년도 교회성장연구소에 요한 목사님이 기고했던 글을 통해서 열린예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할게요. 열린예배를 시작한 동기 또한 단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붙여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사람이셨습니다. 현대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한 번에 한 사람이란 글을 남긴 바가 있는데 우리가 열린 예배 사역을 통해 소원하는 바 역시 한 명의 불신자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목사님이 열린 예배를 시작한 동기를 아주 단순하게 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써니 목사님이 제목에 그 시작 이야기라고 적어 있어서 시작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열린 예배는 그 시작이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리더 한 분의 가치관과 철학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제가 8년 가까이 열린예배 기획을 하면서 요한 목사님을 뵈면서 요한 목사님은 목사님이기보다 선교사 같다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또 한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이 일관성 있게 늘 순수하게 그걸 유지하시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열린 예배가, 나아가기 예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뭘 해도 용납되는 분위기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초반에 열린 예배를 할 때는 개똥벌레 노래를 부르거나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아까 같은 그런 정말 이상한 시도를 할 때도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예배가 없어지지 않고 지속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한 리더의 지속적인 그 고집 내지는 그 가치관을 유지하는 그 열정이라고 대답했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리더분들과 여러 교회 공동체들이 그것들을 같이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제 마음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두서없이 막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열린 예배 처음 오시면은 보는 화면에 많이 쓰던 거거든요. 이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냐고요? 양팔을 벌리고 일어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여기도 십자가가 없는데요. 만년동 교회에는 십자가가 없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늘 이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타이틀로 넣었었는데요. 열린 예배는 관계 중심이다라는 거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보여줬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설명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함께 공동체 보리떡교회 뭐 이렇게 붙죠. 그것처럼 열린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관계 중심적 예배였습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 열린 예배를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 이미지가 두 개가 생각난다는 거는 함께하는 교회 열린 예배에 그것들이 녹아져 있었고 또 반복적으로 그것을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제 안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는 손 이미지입니다. 이 손 말고도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손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섬기는 손들도 사진도 되게 많이 찍었었고요. 똑같은 손 사진이 아닌 것들을 여러 번 찍어서 같이 공유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그만큼 열린 예배 안에서 손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하시면서 똑같은 것 같아요. 십자가랑 똑같은데 마음은 하나님께, 손은 사람들을 향해. 마음은 하나님께, 손은 사람들을 향해라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열린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은 함께하는 교회가 핵심 사역이 열린 예배였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열린 예배로 대치했었거든요. 대치라기는 좀 그렇고 열린 예배를 주일에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면서 열린 예배 안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남고요. 이거는 작년 여름에 저희 아이들 노는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는 아이들을 본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감기 걸려 빨리 들어와. 또? 네. 정말 100이면 100 지나가시는 어른들마다 엄마 어딨어? 감기 걸려 빨리 들어가. 뭐 하고 있는 거니? 너네 위험해. 등등 다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 사진에서 어디 있었을까요? 카메라로 찍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카메라 위치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이때 우산을 쓰고 나와서
아이들 노는 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비가 오는데 애들이 배드민턴을 너무 치고 싶대요. 그러면 나가서 쳐 그랬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어른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안경을 쓰고 나가가지고 비 안 맞게 눈에 들어가니까 쓰고 나가서 또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른들이 자꾸 얘기하시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우산을 쓰고 나가서 애들 노는 그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애들 노는 시간을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함께하는 교회 열린 예배에서 했었거든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준비했다고 해서 이런 것도 나옵니다. 아마 함께하는 교회 열린 예배 아니 함께하는 교회 스텝이거나 리더분들이라면 이런 손글씨가 있는 엽서, 격려 엽서를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스마트한 시대가 돼서 또 다른 걸로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요한 목사님이 스태프들한테 종종 이런 격려의 엽서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특별히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사진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함께하는 교회 열린 예배 기획을 맡으면서 처음엔 사실 영상 스텝으로 들어왔다가 요한 목사님이 기획을 해줄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다고, 영상도 아마추어였지만 열린 예배 기획도 공부해본 바가 없고 경험치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의 지경을 넓히시려고 하시는 걸 수 있다 이러시면서 거듭 열린 예배 기획을 섬겨줄 것을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 상황에서 이제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서 예스를 하고 열린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열린 예배 여러분들이 아까 그 권면 집사님 그런 걸 보셨던 것처럼 정말 사진만 쭉 봐도 창조성, 열린 예배가 가지고 있는 특징, 뭐 창조성, 다양성, 뭐 영적인 순간들, 뭐 여러 가지가 그냥 한눈에 다 보여요. 근데 그 사진을 다 보여드리긴 어려워서 제가 일부만 넣었는데요. 이런 다양성을 담는 데에는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열린 예배 기획을 예스했지만 3년 차가 될 때까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울면서 예배를 늘 준비했어요. 사람들한테 큐시트를 주러 다니거나 뭘 해야 될 때 울면서 돌아다녔어요. 너무 불편하고 어렵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마다 그때 좀 젊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많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번 울고 다녔어요. 근데 요한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스텝 리트릿에 갔는데 그때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한 3년 차 넘어가면서부터는 여유도 생기고 열린 예배를 좀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영혼들을 향한 열정도 생기고 여기만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곳이 없구나라고 확신이 들 때쯤이 3년 차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스텝 리트릿에 가서 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은진 이제 안 울고 예배 준비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어요. 아까 그 카드나 아이들의 그 이미지를 보여준 이유가 요한 목사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그 기다림의 모습, 그리고 믿어주신 모습, 사실 되게 답답했을 거거든요. 예배를 준비해서 울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큐시트를 주면서 누가 울고 있어. 근데 그거를 3년 동안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그거를 기다려주셨다가 그게 다 지난 다음에 얘기하셨을 때 제가 느낀 경험은 요한 목사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열린 예배 대상으로 삼으셨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열린 예배를 준비했지만 그 3년이라는 시간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열린 예배의 수혜자가 되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했어요. 열린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비한 영적 순간들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경험을 그 기다려주시는 사랑 3년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그런 경험들이 예배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관계들 또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 안에 그 사랑을 녹이고 싶어서 되게 애썼고요. 정성을 들였었고 또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들 안에서의 그런 사랑과 여러 가지 나눔과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예배 안에 녹이려고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얼추 잡아서 한번 계산해봤어요. 저게 지금 열린예배 큐시트 모음이거든요. 저게 제본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했던 거였는데 제가 몇 주 빠진 것 빼고 한 400주 정도 열린예배를 준비했더라고요. 아마 벤치에서나 영어예배까지 하면 더 많을 텐데 일요 열린예배만 생각했을 때 400주를 준비했다고 계산이 얼추 나오더라고요. 저는 열린예배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팀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일일이 다 찾을 수 없어서 그 얼굴들을 다 못 넣는데요. 뭐 창조성, 의독성, 탁월한 평가, 과정 이런 것들이 열린예배의 10가지 기본 핵심 요소에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다 가능케 하는 것이 팀사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기획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한 주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 주 예배로 갈 때 똑같은 과정을 또 거쳐요. 정말 무수히 많은 반복을 거치면서 제가 두통약을 열린예배 기획하면서 끊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함께하는 교회 열린예배를 내려놓고 제가 잠시 쉬었을 때 두통이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매주 열린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걸 가능하게 한 게 기획팀과 예배를 섬기는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팀사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린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은 팀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꼭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저는 돌아보면 제가 받은 선물 중에 이 열린예배를 기획하면서 만났던 팀, 기획팀, 뭐 드라마팀, 음악팀 여러 그 팀사역을 같이 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이미지가 익숙하시죠? 이거 저기 바깥에도 있는 것 같은데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열린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언젠가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열린 예배를 준비하는데 시커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컨셉으로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준비했는데 그중에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전 리허설을 했어요. 근데 리허설에 참석 안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리허설 참석 안 했는데 당일날 저녁에 와서 무대에 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보인 반응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하고 약속한 게 있었고 분명히 그렇게 사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이랬어요. 근데 그 옆에 계시던 꿈마을 전도사님이 박은선 전도사님이 저한테 되게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 형식 때문에 이 하나의 크리스마스는 지금 망쳤다고. 그리고 이 하나의 이 하나이가 있는 그 가정의 크리스마스는 지금 망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 왜 기억에 많이 남냐면 제가 열린예배 사역을 그만두고 쉴 때 열린예배 그렇게 오래 드렸고 되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관계들 여러 가지가 다 좋았는데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친구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때 사과하지 못한 것, 그 아이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한 것. 지금도 사실 그 아이가 가끔 걸려요. 근데 그 아이뿐만 아니라 열린예배를 나중에 돌아보면서 열렸다는 것 이면에는 다쳤다는 게 있는데요. 제가 열린예배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저희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대상을 특정화하는 작업들을 계속 했었어요. 시커는 누구냐, 구도자는 누구냐, 우리가 말하는 뭐 불신자는 누구냐 이걸 되게 많이 했는데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형식에 많이 집중하게 되거나 정말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담거나 아까 위로 관계성이 먼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간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열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놓쳤던 분들이 되게 많았겠구나. 그분들에게는 다친 예배가 됐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좀 가끔 무섭고 좀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또 하나님의 영역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이영훈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열린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물었어요. 예전에 늘 하던 질문이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린 예배는 태도의 문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한 거지 형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돌아와 보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을 놓쳤던 부분, 그러니까 물론 형식이 다양하고 창조성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놓쳤던 것들이 나중에 후회가 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열린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한 사람의 삶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되게 오래된 사진이에요. 2002년도인가 5년도에 의료봉사 처음 시작할 때 갔던 옥천에 있는 이원리에 있는 의료봉사 갔을 때 사진이거든요. 서로 눈을 맞추고 귀에 대고 얘기하는 모습, 손을 잡아주는 모습, 이 모습이 열린 예배를 생각할 때 자주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 중에 이런 이미지랑 침례 받는 이미지를 되게,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그 사진들을 보면 늘 울컥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데 훈 목사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열린 예배 드리면서 가장 큰 열매 선물 이건 뭐냐 그랬더니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삶의 변화, 관계의 변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기억남냐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시다가 뭐라고 그러셨게요? 이거 답을 맞추시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중심을 다 보시는 건데 훈 목사님 말씀하시긴 나라고 하시더라고요. 함께하는 교회 오셔서 열린 예배를 섬기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건 본인이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사회성도 떨어지고 폐쇄적이고 동굴을 좋아하는 저는 왜 열린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랬더니 바로 답을 바꾸시면서 아니다, 넌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열린 예배 수혜자가 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도 찬바람 불고 이러면 꼭 생각나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열린 예배 드리면서 기억에 남는 시커분들이 계세요. 불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 결혼할 때 허성백 선생님이라는 분이 선물해 주신 우동 면기예요. 이게 세트로 4개가 있는데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한다고 모든 그릇을 다 정리하면서도 이 면기는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릇을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고 지금은 함께하는 게 계시지 않는데 이 그릇을 볼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하거든요. 함께하는 게 열린 예배를 드리면서 저한테 남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름 이야기 때 썼던 화면인데요. 교회와 만나는 새로운 방법, 함께하는 교회 여름 이야기. 밑에 거는 빼고 교회와 만나는 새로운 방법을 제가 좀 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함께하는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지극히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좀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함께하는 교회로 왔을 때 써니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써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돌아와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써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누나는 공동체적이지 않아요. 사회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회성도 떨어지고 공동체적이지 않더라고요. 함께하는 교회 열린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늘 마음에 품었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근데 써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제가 처음에는 보란 듯이 그거를 조금 뒤엎어주리라 이런 마음이 살짝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지 않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보다 마을에 머무는 시간이 좀 많거든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함께하는 교회 열린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말씀은 관계 중심적이고 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것에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은 사실 저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수혜를 본 열린 예배를 경험한 제가 이게 한 8년 정도 하니까 제 삶에 그냥 녹아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교회 지역사회팀에 소속돼서 지금 학화 동명지구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아가는 예배로 제가 지금 마을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은 지금 요건 저희 다문화가정 아이하고 아빠가 지금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하는 열린 예배는 예전처럼 다양한 것들을 뭐 화려하게 기획하거나 창조적으로 뭘 하진 않지만 마을에서 이렇게 작은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의 삶에 또 서로의 작은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고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바꿔온 열린 예배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저를 바꿔온 함께하는 교회 열린 예배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리더들과 지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고 또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준 공동체의 사랑과 또 여러 가지 관계들로부터 배운 것들을 가지고 지역사회로 나가서 또 마을에서 그것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열린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저 그림 혹시 아세요? 저기 함께하는 교회 로고 설명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제가 작년에 요한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설교하실 때 빌어먹을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2018년 목표를 이걸로 정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잘 빌어먹을 2018년. 그래서 올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변화된 여러 가지 소소한 변화들을 가지고 마을에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또 교회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도와가며 서로 은혜를 나누며 잘 빌어먹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되게 여러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말이 늘어지다 보니까 이게 다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꼭 하고 싶은 말씀은요. 저 모자이크가 여러 사람이 그려서 십자가를 맞춘 거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안에서 예배는 예배대로 잘 드리고 공동체 활동하시지만 저처럼 그냥 작은 열린 예배자가 돼서 나아가는 예배자가 돼서 지역으로 또 삶의 터전으로 가서 그런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자고 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선 자리에서 그렇게 하자고 같이 가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썼던 건데요. 진정 하나님을 찾는 당신이 챔피언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챔피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잠을 재운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15분 정도 질문하고 응답할 시간 있는데 제가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써니 목사님? 제가 할게요. 네. 저는 사회성이 있으니까. 네. 우리 권은진 전 열린예배 디렉터님이신데요. 예배를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한테 그러셨어요. 질문 받는 거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그러시더니 본인께서 질문 시간을 자연스럽게 없애주셨어요. 그래서요. 지금 3시 4분인데요. 여러분들을 생각하진 않지만 다음 준비하실 분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3시 10분에 6분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3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